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가 김현정입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요. 초보 유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포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토이스토리 4 보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만드는 거 보시고선 관심이 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토이스토리 4 내리기 전에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4에서 여기 원래 주인공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웬디요? 바로 포키라는 건데요. 포키는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포키 만들기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에 좀 특이하게 이 3D 펜으로 가지고서 같이 이 포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로는 우선은 여기 3D 펜에 필요한 여기에 리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빨대 같이 생긴 친구들의 필요한 색깔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포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숟가락인데 여기에 이렇게 뾱뾱뾱 있는 이제 스푼 포크가 필요하고 클레이, 발 부분 붙일 때 포크 부분에 약간 명암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볼 터치가 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인펜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인펜. 그리고 혹시 3D 펜으로 안 만들어 봐가지고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썹에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전선 같은 친구들도 준비했어요. 근데 이건 전선은 아니고 클레이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포키의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손에 필요한 친구고요. 이거를 모루라고 해요. 이거는 털철사라고 하시면 되고 모루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키의 발. 요거를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눈알. 여기 눈알을 준비했어요. 눈알이 요거 보이나? 네, 눈알 친구. 나름 이렇게 쓰레기통을 좀 형상화한 바켓에서 꺼내보았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그러면 눈알을 먼저 붙여봐야겠죠? 눈알은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눈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한번 위치를 좀 잡아주고. 우선 너무 꽉안 붙이려고요. 이따가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3D펜에다가 하늘색을 끼웠어요. 저희 빛부터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보시면 여기에 글루건처럼 넣으면 되고 여기 부분이 지금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요거를 누르면 이제 빠르게 나오는 편인데 이런 소음을 내면서 나옵니다. 한번 색깔을 바꿀 때 이제 눈썹을 그려야 되니까 빨간색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꽃챙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눈썹을 만들려고 넣어봅니다. 빨간색 연습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필력 오 괜찮았어. 여기에 나름 이렇게 이런 거 애기가 만들다 보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팔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게 대박 귀여워요. 보세요. 훌륭해요, 훌륭해. 필요한 안경이에요. 이거가 이거. 느낌도 좋아. 되게 가벼워요. 신기하네. 이렇게 필요한 만큼을 떼어놓고요. 가운데 정도를 이렇게 해서 무심한 듯 부러뜨려줍니다. 뿅! 우리 다리야 준비됐니? 한 이 정도? 이 정도 좋을 것 같아. 내추럴함. 짜잔. 자, 포키 완성. 어머. 자, 힘을 내, 포키야. 안녕하세요. 저는 포키예요. 비록 힘들지만 남들과는 다르게 3D 프린팅 펜으로 탄생한 아이랍니다. 안녕. 재미있었거나 없었거나 구독하기와 좋아요나 엄청 큰 힘이 되어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게 실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발바닥에다가 이름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무지개 무늬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오는 이런 건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저희 강아지랑 같이 노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 영화에서는 이만큼 늘어나는 용수철 멍멍이 그리고 이 친구는 우디인데요. 여기 뒤에 요거를 쭉 당기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장난감이지만 예. 요걸 같이 타고 다니거든요. 거기서는 골사이. 골사이. 그리고 이거는 버즈. 버즈인데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해서 엄청 많은 재고량이 쌓인 그 장난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진짜 그 만화 영화의 히어로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장난감 백화점에서 자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 걸 보고서 얘가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처럼 우울증도 걸렸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인인
보니한테 충성을 다하는 걸로 이제 나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때 앤디. 아, 그때 앤디구나. 앤디. 앤디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네, 나와요. 친구들이 계속 관람을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지개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가까이 좀 더. 네, 무지개를 그렸고요. 저는 그래도 얘가 이제 저녁에 살아날 수 있게 제 이름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 얘네들은 영어로 써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니네는 한글 할 줄 알 거야. 이렇게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짜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